네, 안녕하세요. 자, 올해로 5년차로 접어든 산신장군 이도령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의 세계에서 오해와 곡해가 너무 많아서 그것 좀 풀고 한 단계 낮은 단계로 이제 저희와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2020년도 하반기에 네. 진짜 어떻게 보면 쪽박이 난다고 하죠. 좀 운세가 안 좋은 띠 분들이 있나요? 흔히 뭐 삼재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삼재로 보지는 않고 나이대로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특히 24살 정축생 소띠 같은 경우 올해 삼재잖아요. 그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일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계획도 많고 어느 정도 부품 꿈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될 듯 안 될 듯한 부분이 정말 많이 떨어질 거거든요. 본인이 소예요. 말 그대로 소. 말처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24살 정축생 같은 경우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을 해요. 본인이 뭘 하려고 계속 무리하게 움직이다 보면 사람들과의 그걸 다 인연도 잃어버린다고는 하세요. 초반이라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도 알고 나중에 뭐 꿈을 위해서 이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 소띠 같은 분들이. 정축생 같은 분들은 계획을 짜셨으면 하나하나하나 한 걸음씩 가야 되는데 그 뒤를 너무 보지 마요. 꿈이라고 말하지만 나중에 30대, 뭐 40대 계획, 뭐 10년 계획, 5년 계획 이렇게 짜놓지는 마요. 지금은 하루하루를 그냥 열심히 사는 게 본인한테는 최선의 선택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욕심을 너무 갖지 말라고. 그러면 24 소띠를 포함하고 또 이제 있나요? 이제 용띠, 용띠로 따지자면 33.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로 약간의 흉년이 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결혼의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헤어지신 분들이 많을 걸로 나오고 사람끼리 많이 깨질 걸로도 나와요. 괜히 몸도 아플 거고 몸이 축축 처지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좀 많이 좋지도 않고 하는 일도 지금 많이 수그러드는 일로 나오거든요. 운인생 용띠 같은 분들은 지금 자신감을 점점 잃어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힘들 거예요. 솔직히 지금 시기도 시기지만 네. 일이 정말 안 풀릴 거야. 사람 관계에서도 네. 돈도 안 모이고 돈은 없는데 해야 될 거는 많고 하다 보니까 네. 정말 많이 힘들 거예요. 몸도 아프고. 그러면 조금 여유를 갖고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솔직히 뭐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거는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여유라는 거는 함정이고 그냥 잘 버텨야 돼요. 진짜로. 올해가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만큼. 올해 일도 분명히 보면 올해 실직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말띠 분들도 분명히 여러 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55 병호생 말띠 분들은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문 닫은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물론 그런 손님도 많이 봤지만 병호생 말띠 같은 분들은 말 그대로 본인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다 보니까 사업에도 많은 어려움이 겪을 거예요. 자기 고집으로 가다 보니까 남이 정말 생각해서 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세요. 할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터졌어. 수습을 못해. 말띠라는 자체 분들은 물론 사업가도 좋고 다 좋지만 추진력도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습득력도 빠르고.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무조건 머리 대가리 쪽에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그렇게 실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본인들이. 24 소띠, 33 용띠, 55 말띠 이 세 분을 뽑아주셨는데 네. 이분 중에서 제일 진짜 제일 올해 하반기 조심해야 되는 분. 저는 55.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일이 정말 많을 거예요. 하는 일이 중단이 되고 사람과 관계도 중단이 되고 잘못하면 이제 밥 숟가락 놓는다는 말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많이 힘들 거예요. 정말로. 응원의 메시지 한번 해주세요. 힘드실 때일수록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네. 역할이 이 힘든 분들 좀 안 힘들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을 찾아서 상담을 하셔도 되고 주위 사람들이 생각해서 하시는 말들이 많거든요. 말띠 분들한테. 근데 그런 말을 좀 귀담아 주셨으면 좋겠어. 다른 분들은. 그렇다 보면 해결할 부분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고집대로만 조금 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돼요.